자, 지금 제 옆에는요, 더불어민주당의 여주시 양평군 지역위원장 최재관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기서 양평에서 정착하신 지 오래됐죠? 아, 저 지난 총선에 나가서 한번 떨어지고 네, 양평에 내려가신 지는 얼마나 예, 되셨습니까? 여주 양평이 이제 같은 지역군데 예. 여주는 이제 95년도에 대학 졸업하고 예, 농대 졸업하고 바로 귀농해서 귀농하셨군요. 예, 계속 농사 짓다가 네. 예, 친환경 학교급센터 만들어서 예,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고 네. 예, 그런 성과로 청와대 농업비서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예. 청와대 농업비서관까지 하셨어요. 예, 하고 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정치의 뜻을 두고서 예. 도전하셨다가 예. 그 김성규한테 낙마하셨나요, 그럼? 예, 그때도 김성규였습니다. 그때 김성규가 돌아다니면서 내가 윤석열을 잘한다 막 선전하고 다녔던데 맞아요? 예, 지난 그 지방선거 때도 본인이 윤석열 저 대통령 측근이라고? 예, 측근이다. 그리고 내가 실세다. 예, 자기 보면 항상 미안해한다고 하고 자기가 그 장모 최은순 허가 잘 내줘서 그런 얘기 직접 했어요? 예, 직접 했고 그게 영상이 녹화가 돼서 MBC까지 나갔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거의 자백한 수준으로 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선거법 위반이죠. 그 회계 책임자. 예, 회계 책임자가 벌금 1,000만 원을 받아서 당선 무효형이 나왔습니다. 아, 회계 책임자가 벌금 1,000만 원 받았다. 예. 굉장한 죄명 같은데, 제 생각에. 예, 원래 2심, 1심에 이제 800만 원 받았는데, 네. 오히려 항소를 했는데, 200만 원이 추가가 돼서. 그래요? 예, 1,000만 원이 나왔어요. 왜 추가된 겁니까, 그거는? 그 이제 2심 판사님이 들어보니까, 황당한 거죠, 이제. 무죄를 주장하는 과정에 이제 얘기들을 들어보니, 이거는 뭐 모를 수가 없고 그리고 김성규 의원도 이 선거법 위반이 요전에도 또 있었었어요. 그래요? 예. 넘어갔어요? 예. 그 한 번은 뭐 90만 원 받아서 또 살아났던 적도 있었고 100만 원이면은 그 삼성 군수를 했었기 때문에 아니 윤석열하고 우리 잘 안다 그러는데 검찰이 예. 좀 안 봐줬어요? 그 과거에도 90만 원 받아서 네. 원래 100만 원 이상이면은 저 당선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사자 예, 90만 원을 예. 받아서 간신히 살아난 것도 대단하다 했는데 와서 10만 원처럼 예, 항소심에 가서 또 무죄를 받았어요. 그래요? 예, 그게 이제 그 하여튼 지금 현 대통령과 가깝다는 거를 여러 가지로 좀 증명해낸. 근데 얼마나 떠들고 다닌 거예요? 평소에 누가 밥만 먹으면 난 윤석열 가깝다 그래요? 그 사람? 예,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그 기관 단체장들이 모이는 모임들이 있는데 네. 그 이제 술을 잘 먹고 하다 보니까 아, 김성규라는 사람이 술 잘 먹어요? 네, 술 잘 먹습니다. 비슷하구나. 예, 그래서 그 저 누구냐 저 국민의힘의 네. 그 옛날에 저 권성동이 예, 셋이 아주 절친이라고 그래요? 하고 그 권성동 의원은 김성규 의원 재판에도 직접 그 재판정에 나와서 그래요? 지켜볼 정도로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하고 뭘의 압력이네. 제가 또 듣기로는 변호사를 권성동 의원 무죄 받아 줬던 그 변호사를 소개해줘서 이렇게 하여튼 뭐 대한민국 최고의 선거법 위반 변호사를 했다 이런 얘기. 근데 어떻게 벌금 1,000만 원을 회계 책임자가 봐요? 근데 사실 벌금 1,000만 원을 받은 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고 왜냐면은 네. 이게 56명이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56명이 그 사건이요? 예, 4,771만 원의 불법 후원금을 모금해서 뿌린 것으로 돼서 근데 55명이 지금 처벌받고 본인이 무죄가 나온 거예요. 김성규는 무죄라고? 예, 본인이. 근데 이게 말이 되느냐. 제가 좀 이거 재판을 지켜보면서 늘 쫓아갔었는데 네.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렇게 그렇게 선거 시기가 되면은 그 후보가 제일 생각하는 게 돈이거든요. 그렇죠. 돈을 잘못 쓰면은 바로 아웃이기 때문에 회계 책임자랑 배우자랑 본인은 한 몸인 거고. 맞아요. 그 돈은 계속 자기가 후원금이 더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도 관리할 수밖에 없고. 그럼요. 그것 때문에 자기 의원직이 날아가는데. 그런데 그걸 몰랐다. 아, 그 돈이 넘은지도 몰랐고 어떤 걸 몰랐다 그런 거예요? 그 후원금이 정해진 액수 이상으로 4,771만 원이 들어온 사실도 몰랐고 정해진 액수가 얼마입니까? 1억 5천 정도 됩니다.
아니, 4,770만 원이 더 초과했다라는 거예요. 예, 초과해서 아. 후원금을 공식적으로 모금할 수 있는 게 1억 5천인데 선거 시기에 그 1억 5천이 되면은 계좌를 닫습니다. 네. 예, 준비하고 있다가 계좌를 안 닫으면 다시 돌려줘야 되니까 불편하잖아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항상 보고 있다가 딱 들어오면 계좌를 닫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몰랐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회계 책임자가 알아서 한 거다. 예, 알아서 한 나는 거고 몰랐고. 나는 몰랐다. 근데 그걸 재판부가 아, 몰랐구나 인정해 준 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게 야 이런 게 말이 되느냐. 그럼 회계 책임자가 얘기해야지. 다 보고 했는데 몰랐다 그런다 발표하고 나만 이렇게 말. 이게 후원의 회계 책임자가 얘기를 했어요. 보고 했다. 그래요? 예. 근데 그리고 그 후원의 회계 책임자가 그 경찰 조사에 협조적으로 나오면서 자료를 아주 통째로 갖다 줬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56명이 기소가 된 거예요. 돈 준 내역과 봉투와 증거 자료가 그대로 검찰이 들어간 거죠. 그럼 그 쉬운 여섯 명이라는 사람은 네. 자기가 후원할 수 있는 액수보다 더 많이 줬거나 그런 겁니까? 아, 이제 그 56명 안에는 받은 사람들. 그 예를 들어 후원금이 불법 후원금이 4,770만 원이 모여서 그것을 사용하게 된 자체. 그 이제 그 돈을 받은 사람들. 예를 들어 뭐 면책이라서 뭐 200만 원 받았다. 이런 경우도 있고 하루에 저 7만 원씩 해야 되는 그 선거 운동원들 3만 원씩 이제 따로 더 줘서 그 이제 봉투에 담아서 따로 돌린 것이 걸려서 벌금이 총액이 지금 8천만 원인가 나왔습니다. 거의 돈 봉투 선거였구만. 예, 그 받았던 분들이 다 그 토해내야 되잖아요. 과징금 물어야 되고 벌금 물어야 되고. 예, 그래서 그런 큰 사건인데 시간이 거의 3년 가까이 끌었어요. 선거 지금 이제 앞으로 1년도 안 남았는데 그래서 그거를 시간을 쭉 끌면서 지금 보궐선거를 못하게 된 거죠. 원래 선거법은 1년 안에 3심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저 규정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예. 선거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심, 2심, 3심을 1년 안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법안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이런 문구는 잘 그래요. 없지 않습니까? 선거법은 그렇게 만들어놨는데도 그럼 다음 총선에는 김성균은 못 나오는 거죠? 나올 수 있습니다. 글쎄 내가 그거 여쭤볼래. 본인이 무죄라서 그러니까. 지금 나오겠다고 하고 지금 인사 다니고 있습니다. 이야. 그래서 그걸 또 외치고 다녀요? 난 윤석열과 가깝다? 계속 얘기하고 다녀요? 아 이제 직접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지만 이렇게 딱 다니는 이유가 아니 당선 무효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 네. 과연 다시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 후보로 나올 수 있느냐? 본인은 나올 수 있다. 아, 확신한다. 나오겠다. 예, 왜냐면은 백이 엄청나다. 엄청 이렇게 많아. 생각하고. 아, 공천받는다? 예. 본인이 공천받는 거에 대해서는 뭐. 아니, 주변에. 위원장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김성교 그 전 의원이죠. 예. 그 양반이. 나는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가깝지만. 예. 내가 더 가까운 사람은 김건희다. 그런 얘기 안 해요. 나 할 것 같아. 그런. VIP원인데. 예, 어쨌든. 그 김건희 저 고향이 양평이거든요. 원래 양평에서 태어났어요? 그 저 부모 최은순 거기가 이제 양평이기 때문에 쭉 양평에서 초등학교도 나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고등학교 사람이죠. 김건희 씨 고등학교? 중학교 어디 나왔어요? 양평 아니에요? 중학교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 주변에 들은 바로는 초등학교는 그 양평에서 나왔어요. 예, 양평에서 나온. 나왔더라고요. 그때 그럼 최은순 그 장모 최은순이 거기서 예. 양평 거기서 무슨 뭐 로봇텔인가 뭐 그 맞죠? 예, 뭐 그. 로봇텔 그런 것을 정대택 회장님의 증언에 따르면 예. 로봇텔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 했고. 아, 그건 했고. 맞습니까? 예, 남양주 위치가 아마 남양주인지 남양주. 예, 남양주가 양평하고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예. 그쪽인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뭐 부동산을 하여튼 그때도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화끈하고 시원시원하고 예, 그런 스타일이었다라고. 확실히 걸 때 걸고 예. 아니면 말고 어? 대박 치고. 예, 좀 통이 큰 그런 그런 분위기였다. 좋게 얘기하면 통이 큰 거. 예. 사고를 쳐도 크게 되지 않습니까? 그 정보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예. 그 지금 우리 저 위원장님이 여주 쪽에서 계속 활동하셨다고 했는데. 예. 예. 그럼 그때 활동하실 때 윤석열 예. 현 대통령이 예. 그 당시 여주지청장 할 때였습니다. 예. 2013년에 이제 여주지청장 와서 거의 한 1년 정도 있다가 2013년도에 예, 갔는데 그때가
공흥지구가 공흥지구 예 양평 공흥지구 양평 아파트 안에 있는 겁니까? 예 공흥지구라는 지역 이름입니다. 네 거기에 아파트가 시작이 된 게 이제 2012년부터거든요. 2012년도. 예, 2012년부터인데 그 2012년이 어떤 때냐면은 그 이제 최은순 씨가 2006년부터 땅을 사서 네. 예, 2011년에 또 집중적으로 매입을 하고 공흥지구의 그 예, 아파트, 공흥지구에 아파트가 될 임야 농지를 샀는데 그게 이제 사실 농지법 위반으로 이미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그렇죠. 짓겠다고 하고 산 이제 그런 아, 농지법 위반 사례가 있고 개발 정보를 입수했구만. 예. 그리고 그 개발 정보를 입수했다기보다 저는 오히려 거꾸로 생각을 하는데 산 다음에 개발. 산 다음에 개발을 했다고 보는 생각이거든요. 그게 몇 년도에? 예, 2006년부터 땅을 사고 2011년에 집중적으로 매입하고 2011년에 그 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공흥지구에 LH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네. 계획이 들어왔는데 그게 무산이 돼요. 아... 임대지구 아파트 무산이 되고 한 달 있다가 ESIND 네. 최은순과 그 가족이 100% 지분을 소유한 그 회사가 그 거기다 인허가를 넣습니다. 그 인허가를 넣고 한 석 달 그러니까 무산된 지 한 넉 달 만에 인허가가 나와요. 예, 그 농지에, 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농지 아파트가 인허가가 나면은 그 자체로 대박이 나는 거지 않습니까? 엄청난 파워네. 예. 그게 몇 년도라고요? 2012년. 2012년. 예. 2006년도에 하여튼 농지 임야로 사고, 예. 산 다음에 그냥 뭐, 헐값이 예. 없겠지. 예. 완전히. 개발 그런 일도 예. 없었고. 그 다음에 예. 2011년도에 LH에서 임대 아파트를 짓겠다고 했는데, 예. 들어오지 마. 예. 뭐, 하여튼. 이건 내 거야. 무산되고. 어, 무산시키고. 그 다음에. 한 달 있다가, 이 ESIND가 허가를 넣고 ESIND는 그 김건희 일가의 은순 인베스트먼트 앤 디벨로먼트 아 ESIND ND 은순 인베스트먼트 앤 디벨로먼트로 참 잘 졌다 예 되는 그 회사가 허가를 넣어요. 무슨 허가를 넣은 거야? 이렇게 아파트를 짓겠다. 공지 몇 평이나 돼요 거기가? 거기가 한 몇십 명분 됩니까? 아니요 이렇게 아, 넓은 면적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아, 2,000평 정도 되는데, 아, 350세대. 350세대. 예, 그때가 2012년도. 예, 2012년도. 그때 양평군수가 김성교. 아닙니까? 그건 예, 아직 아니요, 김성교로는 삼성군수였기 때문에, 아. 2007년부터 아. 2018년까지 그 긴 동안 아. 그 군수를 쭉 하고 있었고, 아. 그 이제 윤석열 그 대통령이 지청장 지청장으로 온 건 2013년이고 그러면 말이에요. 이 예. 윤석열을 소개해 준 사람은 최은순이나 김건희 가능성이 크네. 김성규한테 지가 알아서 만난 게 아니고 술 먹으면서 만난 게 아니고 2012년이 어떤 해냐면은 2012년 그 저 윤석열과 김건희가 결혼한 해입니다. 2012년에 책 하나 쓰세요. 정대태 회장님하고 만나셔갖고 예. 정대태 회장님 더 빠삭하거든. 예. 그러니까 그 결혼을 하기 전부터 사겠죠. 결혼은 막 급하게 어쩔 수 없이 했잖아요. 글쎄,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부터 사귀었기 때문에 2012년에 그 인허가가 저는 그 엄청난 힘을 받지 않았을까. 어떻게 그렇게 짧은 기간에 인허가가 나느냐. 그런 대박이 나느냐. 그리고 2012년에 보면은 최은순 씨가 대출을 많이 해요. 최은순이. 예, 옛날 그 남편이 물려준 그러니까 김건희, 최은순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지분한 지분으로 물려받은 땅이 있어요. 네. 그 땅을 아마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서 이 개발 사업에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12년에도 그 대출을 적극 이렇게 많이 했더라고요. 그걸 담보로 해서. 예, 예. 자, 그런 다음에, 예. 그 인허가 문제가, 뭐, 개발 부담금 빵원이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건?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개발을 해서 한 매출이 한 800억 정도 나왔고, 뭐, 한 감사에서는 100억 정도 이익이 났다. 아. 그리고 뭐, 저 강덕구 연실에서 조사해 본 건 한 200억 정도 이익이 났을 거다. 공지 거기는 단독으로 이, 아까 뭐라 그랬지? 은순, 아니, ESIND. 거기만 들어가서 진 거예요? 예. 다른 데는 안 들어오고. 99.8% 그 땅. 99.8%. 그 몇 세대나 혹시 기억나시죠? 350세대. 350세대 알토란 이거 완전히. 들어갔는데, 그때가 5.3대1 경쟁률이. 아.
그래서 아주 대박이 났는데, 거기에 그 아까 이제 이익이 뭐 최소한 100억 났다 그래도 20% 개발 부담하면 한 20억 정도 내야 되는데 17억 원이 부과가 됐어요. 이 빵원이 아니고요. 네, 17억 원이 부과가 됐는데 많다 깎아줘라. 아, 깎아줘라. 예, 깎아줘라. 그래서 엄기소로 상단이라는 거구나. 근처에 깎아줘라 했는데 제가 저 그 시행사나 개발하시는 분들한테 아 이런 게 있느냐 했더니 아니 무슨 소리냐 분장에서 까불다가 그러면 맞지 공무원들한테 갑을관계가 있는데 무슨 업자가 가서 그런 소리를 하느냐. 아, 그 김건희 오빠가 가서 그런 거예요? 네, 모르겠습니다. 아 그랬겠죠. 그 회사가 이 김건희 오빠 회사죠. 그 사람이 그 회사가 했는데 그. 예, 시행사 자체는 뭐 어디 투자 신탁을 맡겨서 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직접 그 관련됐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깎아줘라 해서 6억 5천으로 그 깎아줍니다. 얼마가 나왔는데요? 17억 원이 나왔는데 그 뭐 어떻게 계산을 해서 계산을 방법을 좀 바꿔요. 예. 아. 뭐 예를 들면은 처음 지가를 최종 지가라 해서 지가 상승분을 뭐 이렇게 하면 계산이 간단한데 처음 직가는 뭐 공시가로 하고 나중 직가는 분양가로 하고 뭐 이걸 막 조정을 해서 6억 5천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부과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못 내겠다가 아니라 너무 비싸다. 우리 번 거 없다. 깎아 달라 해서 결국 영원히 나가게 됩니다. 와. 그 당시에 10개의 아파트 그 김건희 일가의 그 회사 건설회사 그 고기만 개발 부담금이 영원히 나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 10개의 아파트가 양평 전체에서 지어졌는데 네. 이제 여기만 영원히 나간 거죠. 그 당시에 그럼 네. 시청장이 윤석열이었고 그 당시에 그 이 아파트가 2012년에 시작해서 14년에 끝나야 돼요. 2년 네. 안에. 근데 중간에 무슨 이유로 못해요. 그리고 1년 8개월이 지나서 이게 다시 허가가 납니다. 네. 그 다시 또 예, 2년 안에 못했기 때문에 허가 취소가 돼야 되는데 아, 맞아. 취소하거나 연장하는 조치가 없이 1년 8개월이 그냥 흘러버려요. 그런 다음에 그때 가서 이 연장을 해주는 그 공사 시기를 연장해주는 거를 셀프로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양평군청에서 셀프로 연장을 해줍니다. 김성규가 예, 연장을 해줘서 소급 적용해주는 그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너무 친절하지 않느냐. 아니, 위원장님 말씀만 들어봐도 엄청난 복마전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걸 느끼네. 네. 근데 그 중간에 2012년부터 16년이니까 13년, 14년이 지청장을 하던 시절이고 그리고 12년에는 이미 결혼한 사이였고 뭐 처갓집 일이었으니까 뭐 그렇지 않습니까? 처갓집 일인데 나 몰라라 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부정부패 저지르면 안 되죠. 네.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아, 위원장님 그렇게 하세요? 예?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예, 하여튼 간에. 아. 예, 하여튼 그런 과정들을 그다음에는 그럼 2014년 예, 16년까지 가는 거예요. 예, 16년에 지어지는데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12년에서 14년에 짓지 않았을까? 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건설업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분들 다 돈을 끌어다가 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기를 단축하는 게 자기들은 생사가 걸린 일이잖아요. 그렇겠죠. 이자가 나가니까. 그리고 아까 이게 5.3대 1이니까 뭐 여기 아주 분양도 엄청나게 잘 되고 왜 끌었을까? 이제 고민을 해보니까. 여기가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1권역이에요. 1권역이라서 아파트 허가가 어떻게 났지? 이 하수종말 처리장이 있어야지 나는데 하수종말 처리장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 서류를 찾아보니까 하수종말 처리장이 없는데 어떻게 허가가 났냐. 자체 처리 시설을 해서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방류를 하겠다라고 해서 허가가 난 거예요. 그 회사에 건설해서 예. 김건희 오빠 회사. 예. 그랬는데 그 요 지역에 하수종말 처리장이 2015년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준공했을 때는 하수종말 처리장에 그냥 연결해서 아파트를 준공합니다. 그래서 예. 아, 이 아파트를 위해서 하수종말 처리장이 그 시기에 딱 들어가고 또 사업 기간을 조금 늘려가지고 원래 자체로 짓기로 했던 걸 짓지 않고 그냥 공공처리 시장에 연결해서 준공한 것으로 이 시나리오가 이렇게 아구가 맞아떨어지는 그래서 거의 이 집안을 위해서 행정이 돌아간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엄청나네. 엄청난 네. 말씀 들어보니 자세히 얘기 들어보니까 엄청나. 네. 그 이제 이 당시에
그럼 그 당시에 윤석열이 뭘 했나요? 여주지청장 다음에. 여주지청장 다음에. 여주지청장 때가 그러니까 고금인가요? 박건희 그때 약간 밀려나서 여주지청장 예, 왔던 거예요. 예. 중수입구장 하다가. 예. 그때는 인기가 좋았죠. 아, 그, 정의를 위해서. 예, 정의를 위해서 아. 내가 조직에 충성하지 않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지역에서 시민단체들이 환영한다고 현수막을 다 걸었어요. 지청 앞에다가. 그래요. 그 생각을 하면 지금 끔찍한데. 김성, 그 당시에는. 김성규 군수왕 아주 절친이고. 예, 그걸 모르고. 또 거기에 또 예. 양평 공홍지구에 예. 자기 처갓집이라고 하는. 예. 최은순과 김건희 예. 일가의 가족회사가.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예. 과연 여주지청으로 온 것이. 그냥 좌천으로 온 걸까? 아니면 특별한 일이 있어서 온 것일까? 합리적 의심. 그래서 그런 의심이 좀 들더라고요.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우연히 이게 잘 맞아 떨어지니까. 그 당시에 그럼 지금 아, 좋습니다. 그러면 재판이 네. 지금 돼갖고 김건희 네. 오빠만 기소됐죠? 네네. 그거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개발교동은 빠운이었다가 문제가 되니까. 네. 나중에 이게 걸려버린 겁니까? 예, 개발이 빵원이 될 수 있느냐? 예, 개발이익이 100억 이상이 났는데.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허가권자가 아까 김성교 군수가 내가 허가 잘 내줬다. 이미 자백한 동영상이 지금 네. MBC 뉴스에 나올 정도로 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뭐라 그러냐면 몰랐다. 이번에도 몰랐다. 과장 정결이었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사도 안 받았어요. 조사도 안 받았어요. 예. 그리고 최은순 그 여기 이제 땅을 사고 뭐 대출을 일으키고 이게 이제 김건희 최은순이 같이 그 공동 명의로 된 땅을 담보로 대출을 하고 회사를 세우고 했는데 뭐 아무 관련이 없다. 아까 ESIND 은순 인베스트 그 회사인데도 최은순은 관련이 없다 해서 김건희도 관련이 없다. 예, 서면 조사 한번 하고 그냥 무혐의로 송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뭐 그 가족 중에 오빠 하고 이렇게 회사 세 명 다섯 명 넣고 공무원들 제가 볼 때 불쌍한 공무원들 양평군수 공무원 예, 세 명이 왜 허가 내줬어 이거? 예, 송치돼서 갔는데 저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무슨 이익이 있어서 그 아까 허가도 끝난 거를 2년간 연장해주고 개발부담금 나온 거 그거 까주고 싶었겠습니까? 그 군수 실무자가 실무자가 어떻게 그걸 해? 예, 그거 뭐, 말이 안 되는 하라고? 거고. 야. 예, 그리고 이게 보니까 그랬는데 군수는 몰랐다. 몰랐다고. 예. 근데 또 재판부가 인정을 경찰이 몰랐나 보다. 그럼 김성균은 가서 재판도 안 받았어. 아니, 조사도 안 받았어. 조사도 안 받았어. 예, 이건 관련. 진짜 엄청난 빽이네. 예, 예. 지역에서 다닐만 예. 하네. 난 윤석열 예. 대통령과 가깝다고 떠들고 다닐만 하네. 그러니까 지금 최은순, 김건희, 뭐 김성규 이런 분들은 거의 조사 안 받고 관련이 없나 보다. 이렇게 그냥 인정을 해줘 버리는. 윤석열 시청장 조사 안 받았습니까? 그 당시 그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관련은 있죠. 13년과 14년 그 기간 안에 지청장을 했는데. 위원장님이 좀 잡아 고발해버리세요. 네? 이거 관련해서 고발을 민주당에서도 하고 저희가 지난 겨울 예. 1년 가까이 겨울 이게 터졌을 때가 겨울이었거든요. 예. 50여일간을 경찰 저 최은순 빨리 조사 구속 수사하라고 1인 시위를 손발이 꽁꽁을 얼어가며 저도 하고 경기도 도의원 시군 의원들 다 양평에 와서 매일 했어요. 그래도 조사를 안 하고 시간 끌고 그래서 1년 지나서 또 저희가 가서 기자회견하고 항의 방문하고 그래서 1년 6개월 만에 이번에 나온 게 그 이분들은 조사조차 하지 않고 그 불쌍한 쫄병들 하층 공무원들 이렇게 지금 에 입건한 네. 그런 좀 저는 좀 비겁한 공정과 상식은 뭐 개뿔 친구 그쪽에 사시고 계시니까 또 지역위원장 네. 하시니까 정치를 네. 지역 정치를 하시니까 이런 상황과 사태와 결과들이 나왔는데 네. 여주 양평 주민들 반응 어떻습니까? 뭐 공홍지구가 나왔을 때는 상당히 좀 부끄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팔당 상수연 지역.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것 자체를 좀 이제 꺼리세요.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고. 그렇죠. 어. 예, 그런 면이 있고 최근에 또 조용하다가 또 저 송파 양평 고속도로가 아 그건 뭐예요 진짜? 송파 양평 고속도로가 어. 그 양서면 국수리라고 양서면 하면은 두물머리. 그 주말에 압니다. 예, 주말만 가봤어요. 되면은 가봤어요. 교통 지옥이거든요. 예, 맞아요. 예, 잘못 갇히면은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5분 거리를 뭐 1시간씩 가야 되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아, 주말만 되면 짜증나는 그런 네. 곳인데 여기가 너무 교통이 힘들다 보니까 서울 쪽으로 고속도로를 하나 뚫자. 아주 옛날부터 얘기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네. 2009년도에 이제 정병국 국회의원 시절부터 제안하고 뭐 그 경제성이 안 나와서 무산됐다가 네. 2017년에 다시 이제 얘기가 돼서 네. 2022년 7월까지 계속 양서면 국수리로 가는 걸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2023년 5월에 국토부가 나온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게 노선이 변경돼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갔어요? 강상면 병산리로 그럼 뭐가 변경이 있어요? 됐는데 강상면 병산리에 김건희, 최은순 그 가족 땅이 12필지 12필지가 그 강상면 병산리에 있고 거기에 또 5필지가 이름은 그 최은순 김건희로 안 돼 있는데 사촌 이름으로 돼 있고 그 내연남이라고 하는 김충식 씨로 아. 돼 있는데 근저당을 이제 최은순 씨로 잡혀 있는 또는 김건희로 잡혀 있는 그리고 그 땅을 담보로 그 최은순 거기가 대출을 일으키는 그래서 공공지구로 돈이 들어가는 그 땅이 거기 다 몰려 있어요. 글로 고속도로가 뚫려요? 예, 그쪽으로 그 고속도로가 이 제이 저 체인지 체인지가 예, 체인지가 뚫리고 거기서 바로 한 직선 거리로 한 500m 정도 거리에 IC가 있어요. 남양평 IC가. 그래서 그 일대가 이제 아주 엄청나게 발달해. 엄청나게 이제 발달할 수 있는 그 곳. 맨날 그 교통지역 되는 두물머리 쪽은 예. 없어. 그리고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쪽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도 없고 지금 아까 이게 뉴스가 나왔을 때 황당했겠네. 담당 공무원도 몰랐고 담당 공무원도 아 지금 저 전략영향평가 주민들 의견 수렴하는 기간인데 그 하고 있느냐 하니까 담당 공무원이 모르고 있고 그 주민 수렴 기간도 아주 짧게 했고 하여튼 그래서 좀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아, 예.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정치하고 계신 게 잘 알 거 아니에요, 그 구조를. 저 갑자기 왜? 울산의 김기현 저 당대표가 이렇게 KTX요? 막 이렇게 KTX인가요? 이렇게 가다가 그냥 이렇게 꺾어져서 변경된 것처럼 아, 이것도 갑자기 노선이 왜 하필 우연히 또 김건희, 최은순 그 일가가 있는 곳으로 노선이 변경됐는가? 만약에 이게 지역 안에서 막 논란이 되고 토론이 붙고 그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이 뭐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뭐 다툼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이야, 전격적으로. 예, 전격적으로 노선이 변경되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밝혀져야 될. 누가 했다고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네. 국회의원 얘기해 보세요. 네. 아니잖아요. 예. 아, 이게 그 우리 김기현 땅대표처럼 예, 그런 강력한 힘에 의해서 변경되지 않았을까. 엄청난 힘이네요. 예. 그리고 이 시기가 예. 양평군에 이제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했더니 뭐가 있었느냐 했더니 그제서 22년 7월 달에 뭐 국토부가 뭐 의견 수렴한다고 잠깐 왔었대요? 예, 뭐 노선 뭐 이런 문의를 했었고 그때 자기들이 세 개를 뭐 이렇게 제안한 게 있다. 근데 그 세 개를 제안할 때 뭐 양평군에서 무슨 용역을 해서 연구를 해서 세계 노선을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군청에서 세계 노선을 제안했다.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무슨 군 행정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냐. 욕 나오네. 아니 이게 뭐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1조 8천억짜리 사업이거든요. 이야. 1조 8천억을 그러면 그냥 군청의 담당자가 1안, 2안, 3안 해서 내면은 국토부가 받아서 하느냐. 네. 그리고 이 당시에 저는 좀 의심이 가는 게 22년 7월에 뭐가 있나 또 뒤져봤어요. 아, 그랬어요? 김성교 의원이 국토위로 이제 하반기 상임위를 옮겼더라고.
22년 7월에. 그래서 친한 사람 해줬고. 예, 이게 옮기더니 바로 이게 군청에 의견 수렴을 왜 했는지 또 의견 수렴을 해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바꿨다. 아니, 이 정도 문제는 국토위 예. 의원들 빼고는 될 수 없어요. 그렇습니까? 더 센, 더 센. 더 잘하시잖아요, 정치하시는데. 아니 그걸 IC를 워낙 친하다고 하니까. 아, 여기 있는 걸 여기다 갖다 놓는 거야, 자기 집 앞에다가. 예, 김성교 저 국회의원 힘으로 해요. 윤석열 저 우리 대통령하고 워낙 친하다고 하니까 아. 국토위 또 들어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아. 바로 들어가서 아. 들어가자마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난 것들로 봐서 아마 그동안 해왔던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았을까 의심만 합니다. 아, 대단한 나라입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네. 여기 우리 최정규 님이 쓰셨네. 서울 강남에서 10분 만에 도착한다면서 그 고속도로는? 29km니까요. 29km. 네, 고속도로 29km니까 뭐 한 15분 야, 거의 정도 땅 대박 났다. 거기다 뭐 하나 개발하면 거의 서울이 되는 거죠 뭐. 거기서, 서울 강남에 네. 바로 연결이 되는. 아, 거기서 뭐 하나 개발하면 완전히 뭐 개발의 이 몇 천 명이.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어제 그 땅에 한번 가봤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번지 찍어가지고 한번 가봤더니 예. 중북 내륙 고속도로 바로 옆에 땅이라 사실은 거의 그 가만두면 쓸모가 없는 그런 땅이더라고요. 재물 쌓고. 예, 상속으로 받은 아버지한테 87년도에 상속으로 받은 땅인데 그게 이제 그 쭉 잠자고 있다가 이제 좀 빛을 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그 전문가들이 치우는 순간 그 전문가들이 그 땅을 살 리가 없지 그런 땅을 예, 상속받은 땅이구나. 예, 예, 그렇죠.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아서 예. 개발을 지구에 완전히 예, 특혜 왕으로 예. 돼버렸네요. 그러니까 거기가 뭐 개발 그게 있어서 산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상속받아서 쓸모없는 땅이 이제 저 대박나게 예. 생겼다. 이런 일들이 아마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아 참. 대단합니다. 네. 회장님 하신 말씀 있으면 하시고. 네, 저도 이 지난 네. 그 몇 년의 과정에 양평 공원지구나 네. 우리 김성교 의원 선거법 위반 재판이나 이런 네. 과정에 보면은 예. 우리 법조계가 항상 등장하잖아요. 우리 대장동에도 보면은 법조인이 등장하잖아요. 예. 이런 그 개발과 비리와 이런 법조계들이 그 법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지키지 않고 그 기능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나서서 같이 하거나 그래 버리니까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양평에서도 너무나 많은 우연이 아니, 도대체 이 집을 위해서 모든 행정이 돌아가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보면서 정말 검찰이 바로 서고 이 정치가 바로 서지 않으면 민생도 우리 주민들의 이런 가장 초보적인 정의도 무너진다라는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썩었죠 완전히 썩어도 보통 썩은 게 아니죠. 예, 우리 저기 물 맑은 양평에 물도 맑고 예. 주민들도 착하고 산도 아름다운데 예. 정치만 좀 썩었습니다. 정치는 고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위원장님 이제 출마하신다. 예. 근데 지금 이 문제 갖고 좀 싸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이제 예. 그 제가 말씀을 직접 드릴게요. 저기 우리 정대택 회장님하고 예. 주진님이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예. 거기 한번 나와서 이 네. 그분들하고 하시면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갖고. 저 많이 배워야죠. 거기 한두 번 나오시면 투사가 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사가 되십니다. 네. 지금 싸우지 않으면은, 네. 싸우는 그래서, 분이 저는 차기 총선에서 당선된다고. 네. 그래서 저희들 네. 지금 내부적으로 이렇게 많이 뭐 부족하지만 조사도 하고. 그러시죠. 예, 네. 그렇게 하고. 상황 파악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완전 정면과 정면 승부거든요. 네. 어? 현재 정정권에 네. 과의 정면 승부기 때문에 예. 이 싸움에서 해내시면 저는 뭐 아마 양평과 여주에 예. 있는 주민들이 예. 위원장님한테 박수를 항상 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잘 나오셨네요. 예. 여러분 많이 정리되셨죠? 그동안에 양평 공공지구에서 뭐 해먹었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먹었나 그 스토리가 예. 가서 오늘 1편으로 하고 네. 또 조사한 거 있으면 우리 2편으로 제가 한번 또 보여줘서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그냥 그냥 폭로해줬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1편으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